유튜브 트위치 풍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시위에 갔는데 우유라면이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딱 보이시나요? 굉장히 먹기 좀 선호하지 않을 것 같은 좀 그런 건데 이게 서류를 넣어서 만들었다고 해요. 어디 거야? 팔도에서 시우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만든 우유인 것 같, 우유라면인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또 리뷰 안 할 수 없잖아. 이것도 못 참죠. 미야오. 제일 중요한 내용물부터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말 스프와 별점 스프가 있고요. 뭐 향에 몇 발이 있겠지만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건더기 스프가 따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깔아져 있어요. 건더기 스프가 이렇게 막 건더기 스프 다 흘려버렸는데? 미야오. 사용법은 분말 스프를 먼저 넣고 그리고 다 됐을 때 별점 스프를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스프를 바로 넣기 전에 항상 맛을 보죠. 스프츠는 라면 스프 똑같아요. 빨간색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오, 라면 스프는 합격이에요. 별점 스프를 넣기 전에 맛을 조금 먼저 봐보도록 할게요. 자, 아, 우유색이네. 맞네, 맞네. 아, 우유다, 우유. 이게 잘 보일진 모르겠는데, 우유 맞아요. 하, 이거 아닌데.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아, 진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분유가루 느낌이야. 무튼 넣습니다. 내용물을 모두 넣었기 때문에 뚜껑을 막고 익을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고요. 우유라면입니다. 아, 괜히 샀나? 아, 그러니까 국물 색깔은 이래요, 지금. 살짝 진짜로, 그, 라면 국물에다가 우유를 뭐, 한 접시 탄 색깔이에요. 많이 연하죠. 냄새는, 라면에 진짜 우유 뿌린 냄새 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을 한 입 해볼게요. 미야오. 내가 조금 덜 넣었나? 맛이 조금 이상한데? 개인적으로는 내 취향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드시기도 빡셀 것 같진 않아요. 가격은 1,500원. 요즘 진짜 별게 다 나와요.
시유에서 1,5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우유 라면 8도와 콜라보를 했다고 합니다. 우유는 무려 서울 우유가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제가 먹어본 결과 제 취향은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내 취향이 아니라는 거지 이건 다른 분들이 먹었을 때 충분히 맛있고 맨날 이것만 찾아가지고 기준은 뭐 신라면 진라면 안 먹을 수도 있어. 이걸 딱 먹었는데 너무 입에 맞는 거야. 입맛은 다르기 때문에 연령대도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앞으로 이거 안 사 먹는다. 이거 안 사 먹어요 나는.